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기업성장 데이터랩은 어떤 회사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기업성장 데이터랩은 기업을 창업하고 성장시키고 운영해 나가시는 그 창업자분들이나 소규모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더 새로운 대안을 만들고자 시작하게 된 회사입니다. 혼자서 많은 책임과 역할을 짊어지고 있는 기업의 대표를 선별된 정보와 그다음에 더 나은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는 그리고 데이터들 그리고 기업의 요구에 맞는 협력자를 제공하는 데서 빠르게 문제 해결을 나가면서 회사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이런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지식 정보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핵심 기술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기업의 업종이나 연차, 성장 단계 등을 파악해서 진단하고 기업이 성장과 지속을 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과제들, 그리고 예상되는 리스크들을 도출해내는 진단 모델과 그 머신러닝 기반 학습 모델을 보유하고 있고요. 현재 계속해서 데이터를 쌓아나가고 기업 경영 정보들을 활용해서 업그레이드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이제 창업기업 스타트업하고요. 50인 이하의 소규모 기업에 좀 특화된 진단과 이 친구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현재 정식 서비스로 출시되어 있어서 중소기업 지원 기관이나 민간 엑셀러레이터 분들께 공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경영 리스크 중에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니까 현재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가장 근본적인 이슈인 재무 예측과 관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소규모 기업을 위한 재무 시뮬레이터, 그러니까 재무 계획과 분석을 하는 서비스를 연구 개발하고 있고요. 현재 1차 MVP 테스트를 마쳤고 정식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 이제 2차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술을 고안하게 된 계기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제가 지금 네 번째 창업을 하게 됐고요. 이전에 98년도에 첫 번째 창업은 메뉴판닷컴이라고 해서 나름대로는 성과를 냈던 창업을 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했던 창업이 이제 스타트업들을 컨설팅해 주거나 또 투자한 형태의 일을 하게 되면서 좀 많은 문제들을 좀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 대표는 한 분야의 전문가여서만은 사실 기업을 성장시킬 수가 없거든요. 기술의 전문가이기도 해야 되지만 뭐 세일즈 마케팅 뭐 인재 개발, 조직 문화, 생산 유통, 거기다 경영까지도 잘해야 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아주 규모가 크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는 실무직이 아직 없기 때문에 창업기업이나 소규모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은 역할들 대표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 제한된 인력과 자금, 한정된 시간을 가지고 기업이 가장 중요한 곳에 성과를 낼수 있게끔 집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그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더 나은 결정을 할수 있는 그것이 저희들이 의사결정을 얘기하고 있고 그런 것을 도와주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를 검증된 사례와 각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를 저희가 이제 분석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기업의 역량을 실제로 공급하는 것은 핵심은 결국 자금이기 때문에 자금에 대한 문제를 다룰 수 있게끔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한 서비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소기업 재무계획 시뮬레이터 서비스의 진행 과정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그동안 2천 개 이상의 창업기업이나 소규모 기업들을 대면으로 진단하면서 각 기업의 유형 분류를 하기 위해서 연구해 왔었고요. 이런 테스트 과정에서 저희들이 가장 유의미하게 분류할 수 있는 사업 종류를 분류하는 기준과 기술 분류 기준, 수익 모델의 유형화, 성장 단계를 나누는 것들, 또 필요한 재무 지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분류하는 데 성공했고요. 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재무 개인 분석 서비스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거 저희가 리서치하고 분석해서 저희들이 이제 스터디해 왔고, 또 저희 현재 창업 멤버 중한 명이 M&A와 재무 계획에 전문성이 높은 회계사이시고요. 또 기업 여신은행 담당했던 금융 관련된 전문 인력들이 저희 함께 모여서 지금 1차 시제품 만들어서 테스트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현재는 전식 서비스를 이제 SaaS 형태로 제공하기 위해서 9월까지 런칭 목표로 개발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도 특히 저희들은 재무 예측이라고 해서 미래에 우리가 수익을 낸다면 어떻게 될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 수익 모델과 운영 비용을 예측할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를 먼저 출시할 예정입니다. 테스트는 현재 1월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9월부터 이미 희망 기업을 다수 확보했습니다. 동시에 기관에서도 서비스가 나오게 되면 자신들이 보육하거나 지원하는 기업에 대해서 제공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 협의하고 있고요. 저희의 이번 테스트 목적은 다양한 연차, 사업 분류, 또 수익 모델, 성장 단계들에 대한 모습을 다각화해서 좀더 확장성이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재무적 경영 리스크 예측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집을 사거나 차를 살 때에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예상되는 이제 수입을 기초로 해서 이제 가장 합리적이면서도 나에게 만족도가 높은 결정을 내리잖아요. 근데 다수의 경영자들이나 창업가들은 이러한 예측은 집과 차를 사는 것보다 복잡하고 어려워요. 실제로 소규모 기업이나 창업기업 같은 경우 내부에 재무 전문가를 보유한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이로 인해서 자신의 사업 아이템의 시장성이나 사업성에 대해서 객관적인 수치로서 이제 검증하거나 예측하지 못하고 있고요. 또 사업성이 낮은 사업에 입문하면서 오히려 시간을 끄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술개발 중이거나 시장 진출을 이제 막 하고 있을 때 필요한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경험이 없는 기업들 같은 경우 얼마의 비용이 들지, 어떤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이런 것을 다양한 레퍼런스를 통해서 추정하여서 각 기업이 필요한 실현 가능한 계획을 보유하고 있는 현금에 기반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10억 정도가 만약 필요하다고 했을 때 저희 집을 짓는다고 하면은요, 5억만큼의 자금이 있으면 사실 집이 다 지어지지 않잖아요. 보통 보는 흰물처럼 더 지어진 남아있는 폐 건물들일 텐데, 사실 사업도 마찬가지로 우리 목표에서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가 어떤 양이 있다면 거기에 필요한 정확한 금액과 동시에 자금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오히려 이 사업 자체가 와해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현금과 기를 기반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조정해 나가는 것들을 지향하고 있고요. 이것이 저희가 생각한 가장 중요한 경영 리스크를 제거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는 플랜풀이라던가 데이터레일, 제로 같은 형태의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F&A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요. 국내는 아직 이런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특성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오히려 더 이것이 국내에 더 필요한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스 형태의 재무 계획 및 분석 서비스의 차별화된 강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는 일단 특성 부분이 50인 이하의 재무 전문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다 이제 마이너스 수출이 있거나 혹은 비용 구조가 아주 크진 않습니다. 이런 기업의 특화된 형태의 재무 예측 및 계획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고요. 또한 시스템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를 함께 공급해서 그들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주고 어떻게 보면은 그 일손을 돌아줄 수 있게끔 하면서도 빠르게 결과를 낼수 있게 하는 데 영향을 주고 있고요. 또 특히 중요한 게 저희 유형화에 신경을 썼습니다. 유형화를 통해서 템플릿처럼 자신의 업종이나 수익 모델, 성장 단계에 맞춰서 이미 정형화된 형태의 템플릿을 저희가 수정했을 수 있게끔 함으로 인해서 좀더 빠르고 동시에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예측성이 좀 높은 형태의 데이터를 얻게 하는 게 저희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사스의 핵심은 저희들은 오랜 시간을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 데이터나 기초 데이터가 없다 하더라도 다른 레퍼런스 데이터를 이용해서 빠르게 검토하고 만들어낼 수 있게 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른 분야로의 확장성도 있을까요? 저희가 현재 초기 시장은 소상공인을 제외한 소규모 기업과 창업기업으로 주 타겟으로 할 예정이고요. 또 사스 서비스의 안정화와 전문 인력 양성 확보가 이루어지면 저희가 이제 소상공인 분야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희가 재무 전문가 양성에 관한 과정이라던가 예측에 대한 부분들을 넘어 재무 관리나 회계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형태의 시스템까지 구축하게 된다고 한다면 좀더 사업 영역이라던가 수익 모델이 다양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광주시와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진행하는 엑셀러레이트 프로그램에도 선정이 되셨어요. 지원하게 된 계기와 소감, 그리고 또 앞으로 좀 어떤 도움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연치 않은 기회로 저희가 제주에 본사가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팁스 운영사인 제주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알게 되어서요. 저희가 이제 올해 G인 넥스트 레벨 3에 저희가 3기에 저희가 이제 신청하게 됐는데요. 재무 시뮬레이터가 이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테스트가 충분히 되었고 설계가 되고 있는 과정이지만 개발 중인 과정이어서 사실 신청할 때좀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좀 저희들을 좋게 봐주셔서 선정이 되었고요. 센터에서 저희가 준비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 중에 특히 투자 네트워크나 또 관련된 협업을 할수 있는 형태의 중견 기업들을 많이 좀 연결해 주시려고 노력해 주고 계시는 것들이 너무 감사했고, 특히 민간 투자사와 달리 이제 공공의 역할을 하고 있는 투자사이기 때문에 좀더 지역 경제 활성화만이 아니라 정말로 창업기업을 좀 지원해 주는 지원군처럼 움직여주시는 게 되게 감사했습니다. 현재 저희에게 현재 지금 가장 필요한 게, 좀 투자에 대한 부분 하나와 또 하나는 이제, 이 코어 칼슘 형태의 기업이 좀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금융이나 회계 관련된 기관들이 저희가 좀 관심이 많이 있는 상황인데, 현재 이미 그들이 가지고 계신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많은 좀 제안들을 대체해주고 계시고요. 올해 저희도 그에 부응해서 재무 시뮬레이터에 대한 베타 서비스와 그 좋은 성과를 만들었는데 집중해서 보답하고자 합니다. 다음, 선배 기업인으로서 후배 창업가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네 번째 창업을 한 창업자이다 보니 작은 부분의 중요성을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막상 이제 현실적으로 파악하고 계산해본 창업자들이 제가 그동안 봐왔던 창업자 중에 많지는 않으시더라고요. 특히 저희가 진단을 하는 기업이다 보니 2천 개 정도 기업을 진단해보는 과정에서 느꼈던 게 이분들이 대부분 다 국가 지원 사업에 선정된 분들이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0%의 기업, 10개 중에 9개의 기업이 자금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혹은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올해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금액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희는 사실 기업이 투자받기 되게 어렵습니다. 99%의 기업이 투자를 받을 수 없는 기업이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자금을 잘 확보해서 빠르게 만들고 빠르게 매출되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은 사업의 본질인 수익을 창출하는 데 집중하고 동시에 그것을 위한 자금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얼마를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준비하시는 것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과 목표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올해 저희가 이제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개발된 자사의 기업 성장 전략 진단 서비스 파스 하고요. 보유기업 지원 관련 서비스 IM에 대한 이제 통합을 이용해서 매출을 창출해서 상당 부분의 이제 운영 자금과 연구 자금을 충당하는 게첫 번째 목표이고요. 동시에 재무 시뮬레이터에 대한 정식 런칭을 저희가 이제 준비해서 베타 서비스를 마치는 것까지가 이제 사업적인 목표이고요. 동시에 또 다른 저희 비즈니스 모델로서 이 진단 전문가와 동시에 재무 시뮬레이터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을 올해 개발해서 1기를 배출하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목표가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